근데 뭐 높게 올라가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도 많아지면은 물론 좋은 측면도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본다라면.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토지주나 또는 조합들한테 너무 해당 지역에 큰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뭐 시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또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이게 층수 제한이 풀리면 가장 수혜 지역으로 보는 거는 용산, 여의도, 목동, 강남 이런 재건축을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층수 제한이 풀리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층수를 좀 높여서 짓겠다라는 계획을 좀 계속 발표를 해왔던 곳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호재가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이 된 곳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곳들이 좀 수혜를 입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특혜가 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18만 5천 가구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분양 물량도 2016년도에 한 3만 6천 가구였다가 작년에 5,900 가구로 확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심이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그 층수 제한을 풀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나머지 어쨌든 간에 이게 기부 채납이나 이런 것들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임대주택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이제 목동이나 뭐 이런 곳들만 수혜 단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용적률 상향이 좀 된다는 전제하에 고도 제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군데 말씀드리면 강서구 화곡동이나 이런 데도 모아타운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봉제산일 때. 근데 이런 곳들 항상 강서구가 좀 개발이 어려웠던 거는 이쪽이 이제 고도 제한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고도 제한 이게 풀기 위한 용역이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들어가 있고 이런 2040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층수 제한이 폐지가 됐다. 라고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데들이. 그렇고 이제 뭐 이태원동 뭐 이쪽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남산 경관지구라 고도 제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곳들은 좀 많이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뭐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는 뭐 영등포나 구로 이런 쪽도 사실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그 층수 제한이 완화가 돼서 이제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고급화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시세를 또 리딩하는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쪽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다들 기사들 보면 목동이다, 노원구다 이쪽만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하는데 시선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보면은 뭐 강서구 일대라든지 뭐 용산 그다음에 그 영등포 구로까지도 뭐 다양한 곳들도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또 재밌게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동이나 이런데 뭐 지금 뭐 용산, 목동 이런데는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최근에 본 경우에도 한 5천만 원, 1억이면 또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들이죠. 그거는 뭐 채널에서는 공개는 안 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큰 단지나 어떤 규모가 있는 곳에서 공급이 일어나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서 공급이 일어난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강남권에서는 음마 아파트거든요. 이곳이 지금 지난 10월 19일이에요. 서울시 도계위에서 재건축 심의 통과를 했어요. 규모가 그래도 여기가 큰 사업지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사업장 중에서도? 네, 크죠. 여기가 지금 4,400세대 정도 있고요. 이거를 한 6,000세대 정도로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지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여기 음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진행에 뭐 지연 요소가 많았어요. 일단은 뭐 집값.
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못했고 2003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래로 이제 최근에 정비계획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린 단지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인허가 면에서는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음마 아파트는 사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분쟁이 좀 많은 단지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땐 분쟁이 봉합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뭐 이제 만분의 일 뭐 등기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기사에서 본 건데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 100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절반 정도 규모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됐나 뭐 이런 것들로도 사실 분쟁이 좀 많아서 이제 내부의 갈등이 좀 이제 지연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긴 해요. 아니 장기수선 충당금 절반 남았다는 건 이건 조금 의미 있는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의미라고 하면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뭐 여기는 어쨌든 간에 모든 재건축 사업지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조합을 운영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 뭐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업 지연 요소가 되는데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문제였죠 네.